저희 회사는 비전 바이오캠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1988년도부터 맥주 관련된 원료, 부자재들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엔자임 회사에서 시작을 했고, 현재는 맥주에 이제 엔자임을 적용해가지고 맥주 수율이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호프나 메가, 이스트 같은 원료까지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호프 같은 경우는 야키마 조바스 호프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가 이제 야키마 칩이라는 회사고, 유럽 쪽에서 가장 큰 회사가 이제 바사스 그룹의 조바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쪽 양쪽 회사로부터 각각 미국산 호프 그리고 유럽산 호프를 좀 공수를 해가지고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호프는 몇 종 정도 취급하고 계신지? 실제로 여기 리스트에는 한 100가지가 넘는 호프 있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호프들은 유행하는 호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IPA나 뭐 지금 최근 뭐 뉴잉글랜드 IPA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호프들이 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시트라, 모자의 심코 이런 호프들을 주로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한 20개, 30개 정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강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뭐 지금 호프 쪽에 관해서 좀 차별화된 부분은, 아무래도 좀 유행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다. 새로운 맥주를 만들 때 새로운 호흡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호흡을 좀 저희가 빨리빨리 공수해서 드릴 수 있는 점. 그리고 저희가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최근에 식약처에서 이슈가 농약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사고 싶어도 우리나라 기준의 규격에 맞는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검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워낙 이제 원료 쪽을 오래 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남들보다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가지고 원하는 맥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료를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홈브로워들도 많이 생겼는데요. 예예. 홈브로워들에게 추천하는 홈이 있다면? 사실 홈브로워들이 더 유행에 저희보다 민감하세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희보다 앞서 계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노멀하게 산업적으로 쓰는 시트라, 모자이, 싱코 이런 홈들을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홈브루어 하시는 분들은 더 다양하고 더 앞서 있으시고 더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오히려 그분들한테 배워야 하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듀얼 타입의 홉들을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예.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 저는 주식회사 인더케그 맥주 개발 팀장 박진수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나노브루어리 컨셉인 플랫폼 회사고요. 맥주를 유통 과정을 최소화시켜서 바로 꽂아서 맥주를 생산해서 산소나 유통 과정에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 리스크를 없애도록 개발한 제품입니다. 군산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군산 공장에서 맥주 원액을 생산합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플라스틱 전용 케그입니다. 18리터라고 그러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캡슐이 있는데, 이게 효모 캡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장착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커플러에다가 장착을 해주시면 효모가 터지면서 일주일 동안 발효 숙성 과정을 통해서 끝나면 컴퓨터에서 제어가 되어갖고 바로 맥주를 시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브루어리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케이크를 사용하는데, 그게 이제 캐링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맨날 세척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쓰고 바로 그냥 일회용으로 사용하시고 버리시면 돼요. 그런 장점이 있고, 지금은 이렇게 갈색적인 케이크 색깔인데, 나중에는 투명적으로 그렇게 해갖고 안쪽 내부도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넣어서 효모가 발효가 되면 어떤 시스템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서 레시피를 다 전송을 받아요. 그러면 그 컴퓨터에서 맥주의 고유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온도, 압력, 그리고 발효기간, 숙성기간 모든 게 일주일 동안 제어가 돼서 그 맥주마다의 다른 레시피를 컴퓨터가 컨트롤하면서 이제 맥주가 완성됩니다. 보시면 저희가 또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드라이호핑 인피징 탱크라고 해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뭐 호비나 그리고 향신료,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나몬이나 과일 뭐 향 나는
그런 뭐 시럽 같은 거 넣으셔서 각동만 눌러주시면 또 다른 맥주가 나올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좋은 술 취급하고 있는 제휴점 고객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앱 데일리 샷이라는 어플 만들고 있고요. 수제 맥주, 칵테일, 사케, 하이볼, 와인 같은 술 취급하고 있는 것들 제휴해가지고 고객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점주님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한 550개 정도 제휴점 있고요. 올해 안에 1000개까지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어플을 사용할 때 장점은?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일단은 음주를 하시는 고객 입장에서는 한 잔을 1,000원에 마실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분위기 좋고 좋은 술을 취급하고 있는 매장만 제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앱을 이용하시면은 좋은 술 혹은 좋은 분위기 좋은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